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손목시계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목시계 정철호. 금빛 해 맑은 미소를 짓던 손목시계가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세월에 녹아버린 나사가 헐거워지고 이제 누렇게 떠버린 시계줄이 손목에서 덜렁거립니다. 종로의 시계골목, 자신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시계방 주인이 흐릿한 눈을 비비며 만지자 이내 시계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금장시계, 오늘 푸른 하늘 구름 속에 아버지의 심장소리가 다시 채깍거리며 갑니다. 시계라는 말은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나 장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시계에 갇혀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면서 달려가거나 손목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손목시계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이야 흔하디 흔한 게 시계라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시계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할 때 예물로서 시계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시계를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갈 것만 같던 시계가 어느 날 멈춰버리면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배터리를 갈아주면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시계. 하지만 지나버린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시계와 더불어 오늘도 힘차게 돌아갑니다. 손목시계 정철호. 금빛 해 맑은 미소를 짓던 손목시계가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세월에 녹아버린 나사가 헐거워지고 이제 누렇게 떠버린 시계줄이 손목에서 덜렁거립니다. 종로의 시계골목, 자신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시계방 주인이 흐릿한 눈을 비비며 만지자 이내 시계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금장시계, 오늘 푸른 하늘 구름 속에 아버지의 심장소리가 다시 채칵거리며 갑니다. 네, 오늘은 손목시계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